안녕하세요. 신천지 소식입니다. 최근 신천지 신문 천지일보에 축전한 정치인들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이단 신천지의 표를 의식해서일까요? 정치인들이 신천지 신문인 천지일보에 축전하는 것은 이단 신천지를 옹호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어 많은 사람에게 이단 신천지가 사이비 단체가 아닌 올바른 단체로 오해하여 이단 신천지를 양산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천지일보에 축전을 보낸 정치인들의 이름과 직책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 문서는 현재나 과거에 활동했던 국회의원, 지사, 시장, 당대표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신천지 신문 천지일보에 축전한 한국의 정치인과 지자체장들의 명단에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뿐만 아니라 지자체장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대표적인 정당이며 이들의 천지일보에 축전하는 활동은 국민과 지방자치단체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정치인과 지자체장들의 명단을 통해 각 지역의 정치적 양상 및 현안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들의 역할과 정책 방향은 국민들의 삶과 사회 전반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천지일보 축전을 보낸 인물들은 국회의원, 시장, 지사, 그리고 당직자 등 다양한 직책을 맡고 있습니다. 다양한 직책을 맡은 인물들이 모여있는 문서는 한 지역 또는 국가의 정치적 상황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들의 소속 당과 지역을 고려하여 정책 결정과 실행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습니다. 다양한 인물들의 포함은 그들이 현재 정치적인 중요성을 지니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럼 신천지 천지일보에 축전을 보낸 명단입니다. 해당 정치인들은 입이 있으시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은 이것을 보고 왜 그랬는지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1. 한국 정치인과 지자체장 명단. 우원식 국회의장,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국민의힘 국회의원 권영세, 국민의힘 국회의원 김건, 그리고 국민의힘 국회의원 조경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주절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염태영,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권양엽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타로는 을산광역시장 김두겸, 강원도지사 김진태, 대구광역시장 홍준표, 그리고 광주광역시장 강기정도 이름 목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순천시장 노관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천하람, 그리고 개혁신당 대표 허은하도 목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 교육감 이정선, 전남 강진군수 강진원, 그리고 전남 여수시장 정기명이 포함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전현직 정치인들이 왜 천지일보에 축전을 보냈을까요? 과연 그들의 생각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부탁합니다.